그러면 이제 다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다시 시작하면은 그 이 마켓 유저드가 굉장히 유명한 책이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는 거죠. 녹화 다시 얘기드리면은 이게 그 시장의 마법사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트레이더라고 이름을 붙여 있는데 한마디로 자기가 인터뷰할 수 있는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들 인터뷰를 한 8명 뭐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뭐 선물하는 사람, 주식하는 사람, 펀드 매니저, 뭐 골드만삭스 트레이더 룸에 있는 트레이더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넣었습니다. 가서 보시면 볼만해요. 처음 시장 입문하는 사람들이 트레이더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할 때 저도 제 아래 막내들 들어오면은 뭐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 책들 중에 하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렇게 속편도 있는데 속편은 돈 벌려고 만든 것 같고 저 안 읽어봤 속편은 이게 워낙 오래된 거예요. 몇십 년 됐을걸? 십몇 년, 20년 됐을걸?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나온 책이고요. 한번 뭐 시간 되시면 보시면 볼만은 해요. 자 그래서 됐고요. 제가 아까 뭐라고 뭐 보더랜드 2가 뭐 시기? 75%? 어허 방송 끝나고 야 나 근데 그런 식으로 질른 게 한 대여섯 개 되거든? 근데 그 데이아 밀리언스 500% 깨느라고 깼다 그랬죠? 깨긴 깼는데 깨느라고 건들지도 못했어. 다섯 개나 질러왔는데 또 질러야 되나 근데 아직? 저걸 보면 썰 풀 수 있냐고? 이거 안 봐도 그 맘 먹으면 풀 수 있어요. 근데 보면 더 잘 풀겠죠. 아재 피지컬로는 안 된다고? 야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못생겼어요, 멍청해요, 성격 나빠 이런 건 참아도 우리는 게임 못한다는 건 참지 않죠. 게임 못한다는 건 참지 않습니다. 경고해야겠어. 워닝. 게임 못한다고 할 시 이 강퇴미 블랙 여기다가 비하 욕설 가로 열고 겜 못함 뭐 이거 강퇴 블랙 조치라고 좀 적어놔야겠는데 아니 제가 만든 게 아니어서 뭐 비방 비하 욕설은 참을 수 있음 게임 지적 시 강퇴미 블랙 조치 뭐 이렇게 그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야 너 슈카님이란 아이디 너무한다 진짜. 아 제가 그리고 이걸 설명드린 거는 저희 아까 시장의 마법사 형이 그 뭐냐 쿠키라 그러나? 쿠키 주셔서 슬레이어 스파이어. 야 그거 하면 더 떠들고 있을까? 잠깐만 나 원래 지금 저거 한판 하려고 그랬거든요. 카오스 온라인 카오스 온라인 한판 하고 있는데 잠깐 몸풀기로 몸풀기 하고 있자. 슬레이어 모시기는 잡담하면서 하는게 짠짜잔. 요건 그냥 잡담하는 게 좋더라. 얼굴이 두 개로 나온다고? ASL은 뭐예요? 게임 시작. 응, 잡담하면서. 이걸 먹어야 되겠다. 뭐냐? 골드를 전부 잃고 골드는 99골 시작 유물 싫어 무작위로 일반 유물을 획득 승인 뭐지? 전투 시작 시 모든 적에게 취약을 준다 좋구요 스타리거 도전하라고? 음악 안 나와요? 음악 나오는 것 같은데? 음악 안 나옵니까? 보시면 상점이 여기는 상인 여기죠. 상인이 어차피 한 번밖에 없네. 상인이 너무 빨리 나오면 안 돼. 돈이 없거든. 일로 가시죠. 혹시 여기 엘리트 있다. 가운데로 나와요? 나와요? 3 이거는 그냥 사람들 오기 전에 죽었구요. 스타리그는 도전 안 하실 거냐고? 야, 스타리그 도전은 너무 했잖아. 스타리그 도전은 스타리그는 아저씨 스타리그는 너무 했잖아요.
사리그는 예선도 못한가? 예선은커녕 예선은커녕 뭐라 그러냐 그거. 슈타리그는 가능성이 없잖아. 거기 나온 애들은 그거에 인생 바친 애들이잖아. 아직 피지컬입니다. 좋구요. 아, 야, 쉽다. 여러분들 이거 이 게임은 아무리 봐도 오 이게 나, 이게 즉시잖아. 이건 4인데 4321 이게 낫네. 도박? 아니야. 독지르기? 응? 스타리그는 그래 서류 탈락이지. 스타리그 감독에는 모르겠다. 감독 이게 좋다고? 와우 단기 속성 강의. 와우는 해보시면은 바로 자기도 모르게 단기 속성이 됩니다. 이게 더 좋지 않냐? 이거에 비해서? OFN은 즉시인데?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이게 낫지 않습니까? 인구수 컨트롤 못하겠다는 게 무슨 말이야? 빨리빨리 합시다. 뭐 어차피 뭐 쉬운 게임. 어차피 쉬운 게임. 아 근데 나 혼자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 얘기하면서 해야 재밌지. 얘기하면서 해야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때리면 돼요. 그냥 쉬운 게임이야. 쭉쭉쭉쭉쭉 때리면 돼. 워스리 인구 많아지면 이건 뭐 뭐야 뭐. 방어도 없고 이력은 효과 뭐 그딴 거 없고요. 접하면 됩니다. 저 패면 되죠. 다음 턴에 죽었죠. 모리 아 에라 모르겠다고 패면은 어 방어 있다. 그럼 방어 생겼어요. 그러면은 연락이 수비를 해야 될 차례네. 하나 찔러주고 못 죽이잖아. 공격이 없어서. 아 공격만 있어서 죽이는 건데. 어 잠깐만. 이거 하면은 죽죠. 독이 있어서. 자 이거 하면 죽습니다. 독이 있죠. 어허 훌륭하고요. 응? 워스리 인구 많아지면 페널티 있죠. 공중제비? 이건 뭐야. 리턴에 버리는 칼수만큼 4코? 저리 가시고요. 구르기? 구르기 아니면 제비네? 뭐할까 얘들아. 이게 보면은 약간 딜레이가 있어. 포탈 다 깨면 커스텀 맥 같이 하는게 무슨 말이야? 포탈 다 깨면 커스텀 맥 같이 하는게 무슨 말이에요? 약간 말이 느려.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나오는 게 느려. 대충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피가 많으니까 돈을 벌러 가죠. 피가 많으니까 돈을 벌러 갑시다. 포탈이 퍼즐 게임이야? 포탈이란 게임이 있나 보네. 포탈이란 게임이 있나 보죠. 이거 뭐야 이거. 너부터 가자. 너부터 가고요. 이거 뭐야 이거 못 말기? 희한한 거라네. 몸을 말고 방어도를 오는다고 그러시든가요. 뭐 그러시든가. 몇이냐? 3. 이렇게 타 이렇게 하면 죽었죠. 수비하고요. 포탈이 퍼질 게임이야? 그래요? 포탈 해볼까? 뭐야 이거 새끼. 한 대 때리고 방어도 없고 연락이 때리면 되죠 그냥. 쉬운 게임이야. 연락이 패면 돼. 패다 보면 죽어. 패다 보면 죽죠. 패다 보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냅다 드립 패면 죽습니다. 자 죽었고요. 좋구요. 귀찌삐 나왔다. 어우 좋다. 흐릿함도. 하지만 귀찌삐죠. 포탈? 포탈 재밌어요? 포탈 가자냐? 포탈 가자입니까? 이것도 뭐야? 50이야? 안녕하세요. 포탈 진짜 재밌어요? 오 12. 자 귀지피로 일단 포탈 가야 되는 거야? 연락이 펴면 되죠. 뭐하고 있는 거야. 당신에게 해로운 효과를 사용하고 7의 피로 공격한다. 그딴 거 없고요. 독 한번 찔러주고 연락을 펴면 됩니다. 게임이면 다 좋아하죠. 인생 게임이면 다 좋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독 한번 찔러주고요.
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때리면 죽지? 아, 아니다. 죽죠? 쉬운 게임, 쉬운 게임. 쉬운 게임입니다, 쉬운 게임. 돌진? 이야! 방어도 10? 둘 다 좋다. 뭐 할까? 어, 돌진? 방어도 10? 단검? 야, 이건 아니잖아, 이거 한 장 있어. 이거 한 장 있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야? 단검 투척은 내가 쓰레기 같은 카드가 있을 때는 도움 될 것 같아. 내가 정말 정말 쓰레인 같은 카드 하나 있을 때 돌진입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믿고 가자. 얘들은 뭐야? 포자구름? 사망시 취약을 줍니다. 사망시 취약을 줍니다. 뭘 죽일까? 이로운 효과? 독질이기 있네. 저 뒤에 놈을 죽입시다. 독을 찌르고요. 아, 생각 못한다. 님 죽이고요. 패배 가자. 롱1은 또 인생게임이야. 왜 이렇게 인생게임이 많어? 자, 얘는 피해 2라서 한 대 때려야 되네. 무력화이어 걸고 너는 죽고. 뭐야 이거 데미지. 뭐 QGP 쓰지 뭐. 어차피 곧 죽을건데. 곧 죽을뿐. 쓰면 안 하고. 찐이 뭐야? 열심히 패면 되죠. 그냥 패면 죽어요. 자, 패면 죽습니다. 뭐 있냐? 약화 포션과 민첩 포션이 있네. 자, 패면 죽죠. 패면 마샤. 쉬운 게임, 쉬운 게임. 이딴 거 필요 없고. 야, QGP 하나 있는데 넘기겠습니다. 이거 다 있죠. QGP도 있고 튕겨내기 필요 없고. 가자. 엘리트다. 오씨, 세 보이는데? 뭐하는 분이냐? 뭐, 뭐하는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연락이 패면 되는거죠? 연락이 패면 되는거잖아. 오! 뭐 한거 같은데 별거 안했는데? 근데 카드가 왜 이렇게 안좋니? 어우씨, 점점 세진다 얘. 아, 상대 그럼 곤란하다. 잠깐만, 얘 데미지 받으면 뭐 더 세지는 앤가? 잠깐만! 스킬 카드를 사용하면 힘을 이어는다는데? 아, 진작 말을 해야지. 진작 말을 해야지 이놈아. 저기요! 어째 점점 세지더라. 아저씨 미안해, 잘못했어. 야, 조패문 죽는 애였네. 조패문 죽는 애였죠. 조패문 죽는 애. 조패 조... 아니, 조패문 죽는 애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거지?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이것도 먹어야 되니? 아, 이거 스킬이잖아. 일단 패고. 아, 나 씨 15로 쳐맞을 순 없고 막 먹자.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너 버프도 안 거니? 아, 이것도 스킬인데? 아, 몰라. 점점 막장으로 가고 있죠. 아, 큰일났다. 이번에 죽여야 돼. 반다시 죽여. 잠깐만. 야, 일모 잘라! 12, 13. 일모 자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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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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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일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잠깐, 데미지가 있지. 무력화가 있었어. 생강 줬다.
더 이상 약화를 받지 않습니다. 에이 그냥 그렇다. 그냥 그런데? 이건 뭐야? 고개? 해볼까? 좋습니다. 하자면 하지. 자 좋구요. 재련을 해보자. 뭘 재련해야 되냐? 뭘 재련할까? 독지르기 재련하면 뭐되지? 6의 피해 4, 돌진은 13, 무력화는 42, 귀찌삐는 8. 응? 고개? 고개는 내장. 내장은 필요 없을 것 같아. 독으로 갈까? 독지르기? 오케이 갑시다. 가구요. 어 돈 많어. 217원. 유물 하나 사봐야겠다. 나에게 유물을 줘. 오! 돈 모자라. 돈 모자라. 체력 이 약한데? 약해. 가스? 이거 이것도 꿀인데. 피담긴 병 흡혈귀 이벤트? 140골? 예비보다 가스가 좋나? 가스란 게 이거야? 유독가스? 오 좋네? 잠깐만 메톤샵지 전체네? 쪼는데? 오 좋은데? 이거 사고요. 피병을 살까 맹독을 살까? 오 잠깐만 파멸도 좋구나. 14데미지 한번 싸면 한번 그거 이라는 거잖아. 27원? 맹독, 예비, 파멸, 피병? 5번 싸우면 10인가? 5번 적을 만나면은 10 채우는 거니까 맹독 하나 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병 하자. 가자! 모르겠다. 지르고요. 좋고요. 공구함 뭔지 몰라도 좋은 것 같고요. 돈이 없으니까 싸우러 갑시다. 돈 다 썼죠. 그지됐죠. 70골 남았다요. 뭐야 이거. 52 이하가 되면은 분류한다. 32까지만 패면 되는 거지. 32 이건 뭐야. 카드 두 장을 뽑은 뒤 카드 한 장을 뽑을 카드 더미맨이었습니다. 다음 턴이란 소린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걸 넣으면 이거 못 쓰는 건가? 우리 그때 모르니까 한 타 해보자. 그럼 없어지나? 아 이건 없어지는 거네. 그럼 안 되지. 난 이걸 쓸 거거든. 이걸 쓸 거고 이걸 쓸 거기 때문에 다음 턴으로 32까지만 패면 되지. 지금은 37이야. 이걸 패면 31이 돼서 분열을 해. 10 이걸 하면 16 16에 10 16에 5 하니까 21 21에 분열하네. 그러니까 넘기지 말고 21로 하자. 21로 에라 샹 모르겠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21로 분열할 거 아니야. 됐다 그 정도면 뭐 그 정도면 뭐 됐지 뭐. 너는 2니까 카드를 두 장 뽑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 해봅시다. 휴쇼 좋은 거 안 나왔네. 무력화
뭐 이거 뭐 방어도 3. 아, 씨, 때리자 그냥. 좋은 거 나오겠니? 대충 때려봅시다. 아야 아프다. 뭐했어 나한테? 손상 방어 디쇼프 하면서 연락이 때리면 되는 거죠. 뒤에 거는 3, 6 안 죽네. 아씨 요거라면 죽네. 근데 요거 여기 때리고 싶은데 다음에 죽이지 뭐. 어차피 버프 걸고 있는데 이건 내비두면 죽었고 내비두면 죽었네. 쉬운 게임 쉬운 게임. 방에 카드 하나 생기는 거네. 칼질은 별로고 방에 하나 써볼까? 무턱 극카드 비용이 됩니다. 랜덤? 랜덤? 인생 랜덤인가? 인생 뽑기? 인생 뽑기? 무슨 스킬 카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인생 뽑기인가? 인생 랜덤. 뭔지 모르지만 그게 0이 된다는 거잖아. 뭔지 모르지만. 게임 소리 작아요? 랜덤 인생 모르지만. 자 갑시다. 랜덤 가죠. 까짓 거 뭐 재련 가스 중독 3 좋구요. 가스 하고 싶다. 자, 가구요. 3으로 가자. 3으로 가스만 믿고 갑니다. 한번 잘 수 있지? 비차라. 취약 걸렸고. 이건 뭐야? 세 장의 칸들을 선택해 소멸시킵니다. 일단 개쓰레기 칸들. 자 유독 가스 한번 돌고요. 해야지 이건. 그 다음에 독지르기를 하고 싶지만 지금 아프니까. 독지르기를 하고 싶지만 아파요. 이거 하고 이거 하면은 무려 팔로 쳐맞잖아. 돌진으로 일단 접해놓고. 이건 뭐야? 저주 많을 때? 그쵸 뭐 그럴 때 좋긴 한데 지금 하나 없잖아. 자 해로운 효과하니까 필요 없고요. 연락에 패면 됩니다. 그냥 얍삽얍삽 패면 뭐야 이거 패면 되고요. 속박? 공격 카드 사용할 수 없다고? 이럴 때를 위해 준비했다. 무작위 스킬 카드. 나쁘진 않다. 공격 카드 못 쓰고요. 뭐 쓸 건 없고요. 혹시 모르니까 해볼까? 뭐야 이거? 자 이번에 죽이겠죠. 야, 설마 못 죽일까. 가만히 있어도 거의 죽었네. 쉬운 게임 쉬운 게임. 독지르기 있고 이건 별로고. 불의의 일격? 약화? 이건 별론 것 같은데? 독지르기 한 장 더? 이거 한 장 더? 한 장 있긴 해. 한 장 있긴 해. 패스할까? 중첩이 되니까 오케이? 오면 어때? 자 이제 일로 가서 일로 가서 요로 요렇게 요렇게 두 마리냐 물음표? 물음표 가봅시다. 물음표 체력을 14 잃어? 야 지금 피가 지금 이건 안되겠다. 나 지금 다음에 보스란 말이야 이거 사. 이건 뭐야? 못말게 한 애하고 취약주은 애구나. 이건 뭐야? 무작위 한번 자도 별로 안 차잖아. 무작위에 무색하다는 점 없습니다. 해보지 뭐. 이건 뭐야? 취약을 이야? 얘 죽을 수 있나? 못 죽이죠. 걸고 하고 돌진으로 한방 날리지 뭐. 빠샤! 오야 죽었어. 좋구요.
보스전인데 뭐. 어허. 죽죠 어차피. 탈출구 별로. 반사신경 별로. 비열한 타격 별로. 넘깁시다. 어이씨 그러게. 아까 그거 할걸. 20일이나 찼냐? 7만 달으면 되는데. 두 장인데. 잠깐만. 20일이나 찼니? 10 찾은 줄 알았는데. 재료를 지금 하자고? 14피를 채워주는데? 야 아까 그거 두 장 할걸. 얘들아 아까워. 재료? 재료? 난 자고 갈거야. 자 보스로 갑시다. 가구요. 얜 뭐였지? 50포인트가 되면 분열하는 애구나. 이건 뭐야? 버린 카드 더미를 뽑을 카드 더미에 섞습니다. 지금 뭐 의미 없잖아. 자 유독가스 나왔으니까 일단 쓰고요. 무력 카드 한 방 써주고요. 6이면은 뭐 버린 카드 더미 보는 카미가 없잖아 지금. 타격을 해주고요. 수비해주고요. 열심히 패면 됩니다. 아 내가 뭐 들고 있었지? 20에 피 화염 포션이 있구나. 70까지만 연락이 패면 되죠. 오우 씨 아파. 뭐야 카드가 안나와. 한 장의 카드를 못 뽑는다고? 이게 뭐야 이게. 버린 카드는 오른쪽에 볼 수 있어요? 그러네. 35? 양심이 없구만. 35. 양심이 없어 양심이. 잠깐만 25를 쳐맞겠네. 하하, 이분 양심이 없어, 양심이. 자, 어차피 돌진을 할 거니까. 혹시 대박이? 압도? 오, 좋구요. 다음 턴. 다음 턴 좋구요. 돌진으로 패버리고. 자, 다음 턴. 야씨 잠깐만. 에너지는 다섯 개인데 카드가 네 개야. 야 12. 야 이거 73이다 이걸로 치면은. 야 이걸로 치면은 바로 다음 턴에 분열이네. 이걸로 치면은 바로 다음 턴에 분열이잖아. 16에 22에 3 33이 들어가서 한 50으로 분열되네. 이거하고 포션까지 다 써버릴까? 한 턴을 기다릴까?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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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샤! 뭐야 이거. 아프지롱. 빠샤 아프죠. 아파요. 아씨 엄청 세네. 아 16 카드 일단 좀 뽑고보자. 일단 방어카드만 나왔니? 이것도 분열되나? 18까지만 펴면 되네. 다수비야 이거. 자 열심히 펴면 됩니다. 뒤에 놈부터 죽여보죠. 이게 26이니까 18까지니까 이걸 때리면은 아직도 20. 앞에 놈을 때려. 어 돌진 돌진 24. 이거는 20짜리야. 돌진을 하면은 15. 10으로 되네. 앞에 놈을 돌진하고 뒤에 놈을 이따 죽여야겠다. 24니까 19대잖아?
29, 19, 10. 그러면은 잠깐만. 50% 이하. 18.5잖아, 이게. 18.5인데 얘하고 돌진을 하면 19야. 0.5 차이로 분열 안 할 것 같은데. 그쵸? 29. 이렇게 하면은 19. 분열 안 하겠지. 화면 반칙이다 너. 얘는 지금 딱 20이야. 데미지 주면 안 돼. 다음에 해봅시다. 다음에 19. 분열 안 했죠. 좋구요. 야, 양심 없는 것들. 잠깐만. 귀지 피할 필요가 있나? 쓸 것도 없긴 하구나. 어차피 분열되면 공격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분열되면 공격 안 하지 않아요? 어차피 공격 캔슬이잖아. 그래요, 내 말이 그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7. 뭐부터 죽일까? 너는 7, 10, 15. 이거나 먹어라. 얘는 요걸 때리면 죽었죠. 님은 가셨고요. 이건 뭐 쓸 것도 없는데. 님은 가셨고. 뭐야 이거. 분열이나 하세요. 12. 얘네들은 분열 안 하네. 열라이프 하면 되는 거네. 9. 님은 가셨고. 님도 가셨죠. 네, 쉬운 게임입니다. 쉬운 게임. 도플갱어? 분리타임? 이번 턴에 카드를 더 뽑을 수 없습니다. 손에 있는 모든 카드의 비용을 0으로 바꿉니다! 이지, 소 이지.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잠깐만, 이게 이번 턴만인가? 야, 이게 이 전투 동안 계속이야? 계속 유지야? 게임 끝날 때까지? 쩌는데? 잠깐만. 이게 뭐 데미지를 맞으면 경로하는 애 빼고는 쩌는데? 그 아까 전에 그 힘 뭐 공격받을 때마다 힘 올라가는 놈. 야, 그 놈 아니면 한 턴에 카드를 한 세네 장 쓰니까 경로만 아니면 경로만 아니. 그럼 저게 좋은 거 아닌가? 좋습니다. 네, 능지처참으로 갑시다. 딴 거는 뭐 이것도 마음에는 드는데 잘해야 뭐. 이게 드로우가 많아서 6-7장 쓸 수 있으면 좋긴 좋겠다. 6-7장 쫙 처음에 이거 쓰고 달려 하면은 그냥 끝나겠네. 특수 데미지야? 와, 끌리고 있어. 지금 두 개 다 끌리고 있어. 솔직히 끌리고 있어. 처음에 한 6장 뽑았을 때 분리타임 던져갖고 5장을 쓰느냐. 근데 분리타임을 쓰려고 그랬는데 손 안에 수비만 모아 4개 있고 뭐. 능지 333. 카드 안 버리는 유물? 그런 건 없고요. 2번? 아, 요거 이렇게 능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자! 유물 피라미드. 뭐야 이거. 앞으로 골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아, 나 이거 씨. 와, 이거 씨, 이거 분리타임하고 했으면. 아, 진짜. 이건 뭐야. 세계의 저주와 세계의 유물? 야, 이거 방울 좋은데? 방울? 세계 저주야 뭐 풀면 되겠지. 세계 유물 3개래. 3개. 오 가자! 이거 없애야 된다. 야, 이건 꼭 없애야 된다. 이번 턴 동안 카드를 3장까지 세워줬어. 유물은
아이씨 유물은 눈! 뽑을 카드 너미를 누르면 카드들이 순서대로 아이씨 뭐 다음 카드 보는 거네. 차! 오! 드림캐쳐! 오! 다 받는 거지 이거? 이거 뭐야 유물도 한계가 있니? 유물도 한계가 있어 숫자가 설마? 한계가 있어? 무슨 한계가 있어요? 한계 없어? 없으면 다 받아야지. 가자! 쉽고요. 자 돈이 있으니까 상점을 조금만 이따 가자. 돈이 200골드 조금만 더 벌고 가고 싶어. 상점 일로 가면은 요거 요거 요걸 노리고 갑시다. 한번 요로 가면은 야 요로 가면 상점이 너무 안 나오잖아. 요로 가서 요렇게 요로 요런 테크트리로 가자. 좋구요. 피도 많은데 싸우러 가자. 도둑질! 난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다. 잠깐만 이 새끼들 골드 뺏어가는 놈들 아니야. 큰일났다 이거. 두 장이나 뽑을 17의 피해. 오 쩌는데 이거? 귀찌핀 일단 써야 되고 뭐부터 죽였냐? 골드 뺏어가 새끼들. 한 줄로 나와요? 돌진 일단은 뭐 한번 날려봅시다 이 새끼. 오호! 야 쩌는데? 거의 죽었는데 얘? 이거 쓰면은 그럼 죽는 거 아닌가 거의? 15 피해 거의 죽었잖아. 10이 좀 아프긴 하지만 죽이지 뭐. 좋구요. 능지처참 일단 무력화는 걸어주고. 아이씨 잠깐만 이걸 지금 쓰면 안되잖아. 방해 나와라! 야! 분리타임! 그래 거기 있어! 빠샤! 잠깐만 이걸 3장 덕볶이는 0으로 안나오나? 야 0으로 안나와? 이걸 쓰면 0이 아니야? 아 또 있네! 잠깐만 씨 여기서 0이 아니냐 이거? 하하 거시기 하구나. 뭐야 이거? 내가 지금 뭐했냐? 진짜? 들어오 더 안되냐? 삽질했네요 삽질. 아 그게 서순이구나. 그렇구나. 나 그걸 뽑으면은 나오는게 0인줄 알았어. 거의 삽질했죠 지금. 아 이건 뭐야. 아 이런 삽질을 거의 죽였는데. 야야 잠깐만 30골드나 뺏어갖고 뭘 도망갈 생각이야. 아 나 진짜 그지같은 놈아. 안돼 안돼 그 한방에 30골이. 물약을 아낀 건데. 야, 씨, 잠깐만. 야, 이거 어때, 이거? 적 전체에게 10을 준대. 총공격. 10. 아니야? 이거 아니야? 10인데? 차라리 맹독이냐? 얘보다 얘가 좋은 게 뭐야 도대체? 아 독을 올려주니까 3은 3 5보다 독이 클 때는 이게 낫네? 5보다 독이 클 때는 맹독 한번 해보자. 아 내 서순 아 내 골드 그지가 잠깐만 뭐야 또 뭐야 얘 저 씨 패면 되는 거 지금 뭐냐?
X계의 무작위 무색 카드를 얻습니다. 3을 다 쓴다고? 싫어. 나와라! 이번에 사용하는 스킬. 야, 이게 두 번데? 폭주 변성이면은 네 장인가? 오호. 폭주 변성, 네 장. 어쨌건 얻잖아. 어쨌건 얻잖아. 어쨌건 얻어서 내 덱으로 들어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안 나와? 안 돼? 안 되냐? 그렇게 이게 꽉 차서 안 돼? 아니 요거를 쓰면은 두 번. 에이 두 번 이게 두 번이 안 된다는 안 된단 말이야? 말고 그럼 뭐 그럼 뭐 접해야지 뭐 한 턴 돌려야 다시 들어와. 그럼 뭐 좋을 게 없네. 필요 없고요. 접합시다 그럼. 아씨 없애고 싶어. 18? 공격 카드를 제외한 카드 이런 거 쓸 때마다 나 다 스킬인데? 어, 공격이다. 아 이거 어지러운 카드를 더미에 섞고 이건 써야겠다 그래도. 어, 왜 이렇게 세니 근데? 생각보다 센데 얘? 아직도 걸려있네? 주술? 이건 의미가 없잖아. 1인데 지금 뭐 한 명인데. 아 영원히 걸려있는 거네, 주술. 27. 영원히 걸려있냐, 주술? 오씨. 왜 안 없어져? 영원히 걸려있는 거야? 너무하잖아. 잠깐만, 방어도 없네. 27로 쳐맞겠는데? 안녕하세요. 킬각이라고? 어떻게 하면 킬각이 나와? 인공물로 막아야 된다고? 그딴 거 없고요. 야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 일단 뭐 이거 약간 고개부터 써보자. 아 27을 맞을 순 없잖아. 공격이니까 약화. 하하. 물약 써야겠다 진짜. 별 수 없다. 일단 독을 찌르고 9. 아 몰라 쓰고 한 턴만 더 맞으면 된다. 어우 아 진짜 아프다 씨. 야 너 야! 공격카드 아 죽었구나. 놀래라. 공격카드 한 장도 안 남은. 어 진짜 아프다.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압도 필요 없는 것 같아. 스킬 GGP 별로 칼딘도 별로인 것 같아. 아 씨 너무 아파. 야, 피 30 됐어. 모닥불 저기 있는데. 물음표. 카드 없애줘. 작스가 뭐야? 작스가. 그냥 이런 카드 하나 생기는 거야? 이게 그냥 생기는 거야 이게? 작스 이 카드가?
체력을 3 잃고 힘을 2 얻는 카드가 생기는 겁니까? 한번? 나 싫어. 나 좀 이따가 저거 살래. 이따가 유물아 200골면 유물 살 수 있는데? 내가 뭐 이거 유물 사지 뭐. 이거 뭐 해서 이거. 갑시다. 이리 가! 유물 사러 가자. 형 나왔어. 공격을 당할 때만. 오씨 잠깐만. 오 담뱃대! 오 잠깐만! 아 나 담뱃대! 돈이 없어. 카드를 없애자 그래. 아 내 저주 어디갔어. 그지같은 저주. 규칙 준수부터 없앨까? 이번 턴 동안 카드 3장까지만. 이것도 없애야 되는데. 아 이거부터 없앱시다. 없애고 140골. 세일! 세일 세일하는데? 유풍당당. 너무 비싸다 씨. 세일 야 요거 세일이었거든. 세일이? 세일이 야 세일이 세일인데? 세일 하자. 예비 턴순환 싼데 예비 영코 예비 돈은 100골 예비 강화? 파멸? 파멸은 뭐 그냥 그런 것 같아. 예비 괜찮은 것 같아. 예비 근데 예비 하고요 가시죠. 떠나기 예비 강화하면 되지 뭐. 물음표 돈이 필요해. 돈이 어 잠깐만 일로 가면 엘리트네. 근데 요거만 요거는 필요 없는데 이제 강화하러 일로 갑시다. 오! 잠깐만! 엘리트를 피해갔더니 뭐 이런 것들이. 잠깐만 자 일단 붕대를 감고. 야 난 엘리트를 피해갔다고. 아 나 진짜 뭐야 이거. 뽑아볼까? 일단 유독가스 독질. 아씨 한 놈이라고 죽이자. 아 나 피 없어서. 귀찌삐 능지 귀찌삐 하자. 능지 귀찌삐 어차피 뭘 캬 18 캬 아플 것 같진 않아. 능지 귀찌삐 빠져 족쇄는 뭐야? 잠깐만 지금 봐서 족쇄 턴 종료시 힘을 6 다시 얻습니다. 다시라는 말이 좀 불안한데. 힘이 점점 늘어나는 건가? 불안해지고 있죠. 방해? 고개? 일단 무력화는 한 명 날려드리고요. 앞에 놈은 거의 죽을 것 같으니까 무력화 일단 날려드리고. 한 턴에 30 늘어나는 거야? 계속? 트위치 카테고리? 알겠어요. 바꿔줄게. 잠깐만요. 바꿔드리죠. 바꾸고 합시다. 트위치 카테고리에서 바꾸면 되지. 슬레이 바꿨고요. 어차피 게임 또 바꿀 건데. 자 바꿨고요. 다시 봅시다. 뭐하고 있죠? 방해 고개 수비. 아씨 아프다.
일단 방해로 대박을 한번 노려보자. 공포? 취약을 99 부여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취약을 취약이 99가 뭐야? 99? 아니 뭐 1도 아니고 아 죽을 때까지 99턴! 99턴이란 말이야 이게? 알겠어. 어차피 쓸 때마다 데미지 들어가니까 방어도 99턴 난 99 데미지를 더 준다고. 어 진짜 죽겠다 죽겠어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얜 죽었고 얘들아 형이 니들을 미워하지 않았잖니. 잠깐만 기다려봐. 아이 씨 너무 아프잖아. 일단 제비 한번 돌아보자. 그래도 24 20 잠깐만 기다려봐. 너무 아프잖아 이 거지 같은 것들아. 아 애매하다. 살긴 사는데 이거 죽으니까 아 아 뭐 안 쓸 수 없네. 살긴 살지 수비수비 하면 살긴 사는데 사는게 사는게 아니야. 독지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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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야 너무하잖아 이거 15는 또. 야 잠깐만 이거 없어 야 동화형 꼬리 없냐 동화형 꼬리? 야 쌍져주 나오고 있어. 야 동화형 꼬리 어디야 동화형 꼬리 도와줄 꼬리. 아, 딱 킬각이네. 딱 킬각이죠. 딱 킬각. 이렇게 하면 죽거든. 그럼 방어 하나 맺어서 사는 거 아니야. 이 자식아. 더러운 세상. 더러운 세상 안 해. 에이 아니 나쁜 게임 나쁜 게임 다음부터 이런 게임 권하지 마세요. 자 이런 게임 안 권하는 걸로. 안 해! 누가 권했어? 누가 권했습니까 이거? 포탈2? 포탈2 재밌어요? 포탈2? 카오스 한판 할까? 갑자기 또 승질이 나네. 다크소울? 포탈이 뭐하는 게임이야? 포탈이? 카오스 온라인? 퍼즐 게임이야? 재밌어요? 초명작이라고? 레알 명작입니까? 진짜? 인투 더 브리치는 뭐야? 그래? 카우스 한판 하고 그러면 저번에 포탈하러 가보자. 머리 좋으면 재밌고 안 좋으면 노가다야? 그럼 나한테 노가단가? 잠깐만
나한테 녹아달란 거야? 이거 뭐 쓰는 게 있던데 이런 거. 카우스 한판 한 다음에 아씨 이거 카우스로 잠깐 이거 또뭐 바꿔야 된다 그럴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트위치는 대단하다. 모든 게임이 다 있는 거야 저기 설정에? 치면 다 나와. 카우스 온라인도 있고. 자 오랜만에 카우스 온라인 이거 좀 올려주자. 플레이어 말고 이거 좀 올려드려야 되나?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나? 이따 조절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조절해야 되나? 요 정도 올려야 되나? 자, 애들 뭐 골랐냐? 킹조, 이레아, 알카. 뭐 할까? 모레아 재밌게 할까?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한다. 쿵카 해볼까? 드레이번 할까? 같이 하면 더 재밌어요? 나갔죠. 엘딘? 그래, 엘딘 해볼까? 제가 원딜하면은 캐리가 아니라 망하죠. 바꾸기 귀찮은 사람을 위한 게이밍 토크쇼가 있다고? 그런 게 있어? 기다려봐. 게이밍 토크쇼라면 돼? 그냥 토크쇼밖에 없는데? 아, 꼭 저만 못하는 애들이 브릿지 골라요. 아, 이거 원딜입니다. 이거 원딜. 새로 나온 원딜인데 이것도 원딜이. 이거는 근딜. 어쨌건 딜러죠 둘 다. 고르는 꼴을 보아하니 엘딘? 지는 캐 엘딘? 고르는 꼴을 보아하니 상당히 힘든 게임이 될것 같다. 이거 고르는 거 보고. 이게 힐러죠, 힐러. 아홉사 지는 힐러.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힘용 앞에 몸빵을 해주면은 조합이 나쁘지 않은데 여기가 몸이 안 나오면은 이런 게 나오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지 바로. 아이 할래? 야 나갔어 게다가 고른 놈. 야 이거 나갔어 나갔어 드랍했어 골라놓고. 야 막장 캐릭 골라놓고 나갔어. 그냥 나갔죠. 빠른 포기. 드랍은 빠른 서렌이 돼요. 드랍은. 차라리 우물 잠수보다 낫다. 뭐야 이거 친구야. 전체는 뭐냐 이거 뭐지? 럼브레이크 형 왔네. 형 안녕하세요. 참지 못하고 오셨어. 그 꼴을 못 보겠다 여러분. 다시 1등을 눌러봅시다. 이 게임 온라인 카오스 온라인이니까요. 제르딘. 제르딘 원딜. 이거 뭐 보조 딜. 딜은 많다. 근딜도 있고. 아무거나 하십시오. 힐잘 줄게. 차가운 도시의 엘딘이죠.